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네 3시간에 걸쳐서 이펙터 타임즈에서 매우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1990년대 중반 빌 피네건이 제작한 오버드라이브 이펙터 클론 센타우로는 투명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로 뮤지션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존 메이어, 제프 벡 등 전설적인 연주자들이 이 페달을 사용했으며 단종 이후 엄청난 리셀가를 기록하며 음악신에 큰 반향을 네. 일으켰습니다. 이펙터 페달계의 신드롬을 일으킨 클론 센타우로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페달 제조사에서 그 사운드를 복합한 페달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인의 지인을 통해 네. 네, 이 클론 센타우로 오리지널을 네. 대여를 했습니다. 네. 대여를 해서 이 3시간 동안 오리지널 클론 센타우로와 그 사운드를 복각한 페달들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원플러의 탑누스와 네. 제이로켓 오디오의 아처 아이콘 사운드를 오리지널 클론 센타우로 사운드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가 직접 빌린 건 아니고요. 네네. 아는 분을 통해서 이 또 한 달을 다른, 건넜죠. 그쵸? 한 달을 건너서 다른 기타리스트 분이 정말 고맙게도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조심하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보컬 겸 기타리스트인 박주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아 이분도 박씨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사실 버즈비는 여러분들 뭐 이거를 통해서 또 처음 네.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가고 싶어요. 뭐냐면 저희는 정확하게는 악기 대리점인 버즈비의 안에 속한 악기 리뷰 채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버즈비에서 취급하는 악기를 리뷰하고 버즈비에 들어오는 신상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혹은 제휴업체에서 리뷰를 해달라 네. 부탁하면 요 정도 선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해외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개개인 유튜브 이제 악기 리뷰 채널에서 진행을 하는 것처럼 궁금한 점을 맞아요. 정말 저희가 뭐 그런 거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외부에서 악기를 땡겨온다거나 아니면 혹은 이렇게 구할 수 없는 이 네. 뭐 이게 혜택 같은 거잖아요. 전설 속의 동물.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뭐 어쨌든 이제 저희는 저희의 영역 안에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올해 새해 출발이 좋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뭐 버즈비 이펙터 타임즈 이렇게 보시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TS808 오리지널 뭐 네? 복각이 있다. 뭐 복각 편이다. 근데 저희가 오리지널 808이 없잖아요. 네? 근데 뭐 보시다가 답답해서 내가 한번 빌려주겠다. 한번 리뷰해달라. 이런 것도 저희 너무 환영합니다. 이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세다리 아니면 다 만나요. 이것도 지금 세다리 안에서 이제 협찬이 왔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클론에 관련된 수많은 복각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어쩌면은 역시나 나의 리즈는 오리지널에 있었다라고 새롭게 결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 나는 클론을 좋아하지만 이 정도에서 만족해도 나는 충분하다라는 것들이 양분화될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다 다른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설명을 정확합니다. 드리고 뭐 오늘은 뭐 상품 설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쵸. 앞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많은 복각 제품들 중에서 크게 늘 항상 지목되는 가장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그쵸? 이 클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면서 아니 골드랑 실버랑 비교를 하면 맞지가 않지라고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뭐 클론 오리지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시작 전 현필님하고도 이야기 나눴는데 클론이 연도별 아니면 혹은 모든 시리얼 넘버마다 개체마다 그러니까 실버라고 하더라도요 같은 지금 요거 보시면 센타우로 로고가 없잖아요. 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제조가 되더라도 그죠. 개체마다 소리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씩 차이가 나고 골드랑 실버가 이 버전별로 사운드가 완전히 다른 거. 요즘에 나오는 현대적인 이펙터들처럼 뭐 TS808이랑 TS9처럼 이렇게 확 갈리는 게 아니라 이 개체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네.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 클론 센타우르에서 영향을 받은 사운드를 복각한 이펙터들을 두 대씩 올려가지고 총 3시간에 걸쳐서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맞습니다. 이 컨텐츠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니들은 먼저 들어봤을 텐데 다르냐 똑같냐 감히 말씀드리지만 다릅니다. 네. 분명히 달랐고요. 이거는 저희가 사운드를 들려드리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저희가 이거를 진행을 하는 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 리셀가 엄청난 리셀가를 주고 오리지널을 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새로 나온 애들이 뭐 더 좋냐 나쁘냐 이거를 이거가 아닙니다.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개인마다 취향은 다 다르고요. 새로 나온 복각 이펙터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오리지널 사운드가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어차피 듣는 사람들의 선택의 몫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이게 더 좋네요 저게 더 좋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도 안 할 뿐더러 그런 컨텐츠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의 표정을 숨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네.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최대한 저희가 비슷하게 조금 톤을 좀 잡아봤고요. 사운드를 비교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팬더 트윈 리버브에서 사운드를 1, 2, 3번을 들어보고요. 다음에 JCM800으로 옮겨서 1, 2, 3번을 들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오리지널이겠죠? 그렇죠.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오리지널입니다. 자, 다음은 아처 아이콘. 네. 다음은 탑누스. 아, 이건 레벨이 제가 아까 네. 잡았는데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네. 약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팬더 트윈 리버브에 물려서 일단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이 제가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펙터 혹은 앰프를 얘기할 때 헤드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헤드룸 사이즈가 분명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는 앞서서 JCM800에 연결해서 사운드를 미리 들어봤거든요. 네. JCM800 사운드를 듣게 되면 조금 더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미드레인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좀 놀라운 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복각한 이펙터들, 클론 센타우르를 복각한 이펙터들을 여러 개를 다루면서 오리지널 사운드와 1대1로 비교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진 못했지만 오늘 들어보면서 실제로 영향을 받아서 그 사운드의 톤, 질감 이런 것들은 최대한 복각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옆에서 들으면 이 친구들이 왜 클론 센타우르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마샬까지 다 듣고 네.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마샬이고요. 네.
좋습니다. 아초. 좋습니다. 탑누스. 자, 저는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마샬까지 왔으니까. 네. 저희가 사실 요 정도만 하고 할라 했는데 이렇게 한 톤만 가져가긴 그러니까 네. 되게 심플하게 네. 여기서 모든 페달 풀게임만 한번 가볼게요. 네, 마샬로 왔으니까 풀게임만 그냥 게인을 다 꺾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펙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렇죠? 그 성향이 어디까지 뻗쳐나간지 알 수 네. 있겠죠. 센터로 오리지널부터 갈게요. 갈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처. 탑너스. 좋네요. 아 이게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저도 뭐 현피디님도 그렇지만 개개인적으로 오리지널 센타우로의 사운드는 들어본 적 있어요. 뭐 네. 현피디님 같은 경우는 저랑 광주에서 한번 들어본 네, 적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들어본 적도 있고 뭐 그 뭐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거 혹은 제가 이제 일본의 악기점 가서도 이제 쳐본 적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복각 페달과 1대1로 비교한 거는 유튜브 채널 말고는 사실 그쵸.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에서 들어보는 것들 물론 지금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는 거겠지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듣는 입장으로만 말씀드리면 이게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제 기억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 클론 복각이라든가 요즘 현대 페달들이 뭘 복각했다고 나왔댔을 때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몇몇 개 페달을 빼고 뭐가 있냐면 미들이 조금 더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튀어나오는 이 사운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사운드가 다채롭다 보니까 소리가 뒤로 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앞으로 꽂히게 미들을 좀 부스팅한 느낌이 있는 거에 컴프레싱이 좀 확실히 좀 돼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1번 타자 아처랑 탑노스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오리지널 비교했을 때 꽤 많이 흡사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많이 부서지면 어떡할까? 많이 이 오리지널한테 두들겨 맞으면 네.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지금 12시 톤 이 오리지널의 12시를 기준으로 아까 이제 톤이라든가 약간 이런 걸 잡아놔서 네. 약간 세팅이 달라요. 좀 최대한 비슷하게 잡아보려고 노력한 건데 요 기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처가 훨씬 더 비슷하고 그 이
오리지널 센타우로 쫓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보여지고 풀게임에는 탐누스가 훨씬 더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풀드라이브로 올라 이제 풀게인으로 올라갔을 때 이 하이가 좀 더 좀 쪼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좀 이 트래블을 좀 낮춰서 해야 이 오리지널 센터우로 이 개체가 네. 가지고 있는 톤이랑 좀 비슷해진다라고 많이 느껴져요. 자, 저희가 시작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리지널과 이거를 뭐 뭐가 안 좋다 좋다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각 페달이 얼마나 그 가격대에서 괜찮은가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혹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역시 이게 오리지널 소리가 안 되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그쵸,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를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콘텐츠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기분이 좋은 게 아 제가 리뷰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뭐 예전에 아처부터 해서 봤을 때 잘 복각했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틀리지 않았구나. 왜냐하면은 복각했다고 했을 때 뭐 완전 전혀 다른 길 맞아요, 노선으로 맞아요. 가는 페달들도 많거든요. 막상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굉장히 잘 만들어낸 것 같고 아 근데 이게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기타리스트로서의 마음인데 이게 물론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리셀가가 500에서 이제 700만 원 800만 상태에 따라서는 네,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리지널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이게 기타리스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훌륭한 페달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두 시간이 남았는데 그쵸. 또 이제 비교해 보면서 제가 저희가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때는 개인적으로 현피디님과 저랑 개인적인 의견으로 서로 어떤 페달이 가장 근접했던 맞아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코멘트 정도 한번 정리해보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느낀 걸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정말로 원총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 복각한 페달들이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건 분명히 느꼈고요. 오리지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사운드와 감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또 다른 클론 센터로 복각 페달을 가지고 비교 컨텐츠를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